별처럼 빛났던 진실들이 빛을 잃고 의심의 여지가 없던 사실들조차 무너진다. 눈앞에서 증발해 사라져간다. 이것이 현실인가? 혹은 허상인가? 나의 불씨는 몸부림치고 있다. 소리친다. 한때망상들과 현실이 엮인다. 섞인다. 이쯤에서 우리 양주인 감독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네. 짧은 인터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주인입니다. 예, 큰 박수로 맞춰주세요. 네. 제가 사실 감독님과 이번 이 파트리 갈라쇼를 준비하면서 제대로 이렇게 처음 뵙게 됐어요. 처음 저만 이렇게 뵙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저 어땠나요? 아, 어제 준비하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진짜 작업은 우리가 처음이잖아요. 근데 준수 씨에 대한 되게 좋은 소문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야기를 정말 배우들한테 되게 많이 그동안 10년 동안 들어왔어요. 정말로. 왜냐면 인성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아니, 뭐 어떤 얘기를 좋지 않죠? 아예 스킨 할까요? 어떤 의리가 있고. 네. 의리는 또 아니,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의리가 진짜 대단하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또 책임감이 어마무지 하시잖아요. 이번 콘서트 본인의 식구들과 함께 하는 거라서 제가 처음에 미팅했을 때 모든 배우들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보다도 더 많이 그
가족 같은 배우들의 더 돋보일 수 있는 것들을 자기 정말 괜찮다며 진짜 배려하시고 그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좀 좋을까요? 나한테 그런 말 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진짜요. 정말 감독님과 이번 이거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큐시트만 네. 진짜 한달 동안 큐시트만 짰어요. 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여러 뮤지컬을 했지만 사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좋아할 만한 걸 최대한 꾸미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시간 관계상 뺄 수밖에 없었던 곡들이 많았고 그게 뭐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다양하게 좀 그런 게 있어서 이 작품을 안 해줘서 아쉽다 분명히 압니다. 그 몇 개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저희 그거 넣다 뺐다 열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혹은 그 극에 안에서도 또 이런 거를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차르트에서도 몇 개 좋은 곡들 혹은 뭐 위키드 뭐 바틀러 같은 거 예 뭐 이거 저거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뭐 그 곡이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네 그런 물리적 시간의 문제로 그랬던 거고요. 또 혹 내년에 네. 하게 된다면 오늘 또 듣지 못했던 여러 작품이나 넘버들 저희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다섯 번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진짜로 뭐 많아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원하지가 아니라 뭘 빼지? 네. 왜 정말 이걸로만 궁금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첫 회이기 때문에 제가 꼭 데뷔 섹션을 일할 때 꼭 의미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말 그 처음의 여정부터 이렇게 20년 동안 해온 또 이 여기 배우들은 또 뭐 클래시컬한 것부터 팝적인 것까지 모든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배우들이다 보니까 제가 자유곡 섹션이라든지 좀 다양하게 팝트리 배우들의 색깔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좀 다채로운 음악적인 색깔로 구성해보고 싶어가지고 배우들한테 이 노래를 추천을 하고 또 저 노래를 추천하고 또 만나서 여러 곡을 불러보고 골라주고 뭐 그런 작업들을 거쳐왔는데 오늘 여신님을 제가 며칠 전에 한 5일 전에 저희끼리 배우들하고 다 모여서 연습하다가 제가 오늘 둘째 날 꼭 하라고 막 푸시를 했더니 이제 내려놓고 하시겠다고 선물이 됐을 것 같아서 네, 감사해요 대표님. 정말 원래 이제 감독님과 여러 가지 이제 의사소통을 하면서 여러 이제 회의를 겹쳤을 때 이분은 내가 꺾으려고는 안 된다 정말 느꼈어. 이거는 근데 또 맞는 말만 많이 하시고 맞는 말만 하시니까 참 이게 그래서 여신님도 결국에 제가 달라 하게 될 거 알았어요. 그죠? 예. 그걸 포기를 했거든요. 바로 연습하셨잖아요. 예, 바로. 네. 덕분에 예, 화가 더 쓰고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정말 너무 노력해주셨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오케스트라 네. 분들도 너무 연습을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 정말 이 몸둘 바를 못한 걸로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이번 콘서트는 특별히 정말로 저희가 많이들 고생을 하신 거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소중한 연주자분들과 저희 저보다 더 고생 많이 한 음악팀이 없었다면 이 콘서트를 아마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희 든든한 음악팀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그래서 이 33곡에 정말 이거는 앞으로도 있을 수 없고 있으면 안 되는 정말 그 정도 우리는 할게요. 왠지 알아? 나도 해봐서 알아. 이게 한번 이렇게 하면 이것보다 조금만 빼도 이 불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처음을 할 때 이 처음 스타트가 중요한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계속 30곡은 해야 될 것 같은 그 느낌과 이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하다가 또 연습을 하고 나니까 이거 다 하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덕분에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아, 서두가 길었습니다. 마지막 넘버 하나 이제 남겨두고 있어요. 벌써 콘서트가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남겨두고 있는데, 정말 여러 뭐 어제도 두서없이 이것저것 얘기했지만, 이번 콘서트는 정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정말 가능한 콘서트여서, 그만큼 여기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그만큼 또 여러분들이 어제, 오늘 혹은 내일 오시는 분들 정말 행복감을 충분히 이렇게 만끽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했거든요. 행복하시죠?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데스노트로 이번 콘서트를 끝내게 되는데요. 데스노트에서의 이번 콘서트 마지막 넘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게임. 진짜 애를까 그 전체를 밝히니 무얼까 진정에 나오나지마 여기서 들켜버리면 안돼 가슴도 변하지 않고 걸음도 거침없이 당당해 너무나 완벽하지만 그게 바로 너의 약점 이제 너